이해란 박사님 모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해란 박사님 모십니다. 이해란 박사님은 호가 있으신가요? 왜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 아, 무슨 예. 호가 있겠습니까? 아유, 제가 친한 친구가 꼬량 김민재 박사라고요. 예. 꼬량, 호가 꼬량, 꼬량주를 아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는 술이 몇 잔 들어가면 꼬장 김민재 박사. 이름이 너무 나쁘대요. 누가 이해란 박 이해란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름 나쁘대요. 이름 좋은 이쁜데 왜? 이쁜 사랑의 짭니까? 예, 사랑의 짜 란짜. 난초란짜. 난초란. 사랑스러운 난초. 이쁜데 왜 그래요? 이쁜게 아니었고 팔짝 안 좋대요. 그래서 누가 허를 하나 만들어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뭘 만들어서 허가? 그게 뭐였냐면 성연. 성연? 예, 무슨 성자? 소나무 성자에. 아, 송연. 성연. 소나무 예. 송자에 뭐예요? 제비연자인가 봐요. 아, 제비가 소나무에 탁 앉는 거구나. 모르겠어요. 아, 그거 안에 지어졌는데. 아니면 제비가 솔잎을 물어다가 뭐 다른 데 이렇게 해석은 잘 모르겠고 아, 예, 그 이름을 보완하는 호를 하나 지어준다 그 어떤 사람이 네. 예, 그래서 뭐가 그, 별로 사용을 안 하고요. 예. 아 예, 아, 송현 이해란 박사님. 네. 갑자기 꼬량 김민재 박사가 생각이 나요. 아, 예. 자 오늘 무슨 얘기죠? 반국가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예. 반국가 범죄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 말하는 북한에서. 반국가 범죄.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체제에 반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게. 그 형법이 이제 그 정하는 예. 반국가 범죄가 있어요. 예. 그 종류가 뭐냐면 60조부터 이제 69조까지인데 67조까지인데 예. 뭐냐면 반국가 범죄가 국가 전복 유도죄. 아, 국가 전복. 아, 음모죄. 음모죄. 음모죄 예. 국가 전복 음모죄. 예. 그 다음에 테러. 예. 테러죄. 그 다음에 반국가 선전 선동죄. 아. 이게 이제 오토본 비호가 걸린 법이죠. 예. 예. 그리고 조국 반역죄. 이거는 탈북자. 아들이 이제 다 조국 반역죄예요. 조국 반역죄. 예, 우린 다 이제 끌려가면 조국 반역죄. 저 조국 반역죄예요. 예. 예, 그리고 간첩죄가 아, 있고요. 예. 파괴 암매죄가 있어요. 아, 그건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암매죄라는 게 이제 뭐 기물을 폭파시킨다든가. 그게 그 이석기가 왜? 아, 그렇죠. 무슨 뭐 뭐 무기고를 뭐 드러내고 예, 탈취하고 뭐 예, 이런 거 파괴 암매죄. 예. 네. 그리고 무장 이게 뭐 대외 관계 단절 사촉죄, 무장 간섭, 무장 간섭 및 그 대외 관계 예. 간절을 사촉한 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죄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 행위죄.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막 욕하고. 아, 북한도 외국인은 그래도 잘 이렇게 예우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하면 욕하고 이런 건 안 국가의 이게 권위가 훼손되잖아요. 국가의 권위는 김정은이가 다 훼손시켜놓고 무슨 아, 근데 야, 자기는 그러면서 네. 이런 게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지금 드러난 그 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가 아, 예. 뭐냐면 국가 전복 음모죄, 예. 테러죄. 그다음에 이 조국 반역죄. 북한에서 이런 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일어나요? 1년 동안에 네. 이게 그 총 취합된 게 최근 1년 동안에 예. 네. 9천 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예. 아니 뭐 좁은 무슨 폭행 이런 것도 아니고 예. 9천 건. 반국가 그런 어마어마한 중에 예, 9천 건 중에 옛날에는 예. 원래 반국가 그 범죄에 예. 제일 많은 게 조국 반역죄였어요. 예. 탈북자가 많으니까 아, 그렇죠. 조국 반역죄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조국 반역죄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조국 반역죄는 3등으로 밀리고 예. 이 국가 전복 음모죄. 야, 전복을 음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란 음모네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내란 음모. 내란 음모가 1등으로 제일 많아졌어요. 1등 그리고 테러. 아, 테러. 테러는 김정은 제거 뭐 이렇게 암살. 그것도 몇 번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발각이 됐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죄가 지금 이렇게 만에 확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좀 특이한 게 예. 밑바닥에서 일어날 것 같죠.
그런 건 하층민, 하층민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중산층 이상의 간부들 계층에서 이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뭔 정보도 알고 돈도 있어야 뭐 폭탄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겁나잖아요. 김정은이 지금 엄청 겁난다니까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분은 도대체 이분의 화법은 무슨 화법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거를 있다고 이렇게 막 말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아.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러면 가서 막 대통령이 됐다고 막 말하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허언증 같이. 허언증. 예? 아이, 벌리면 그걸 벌구라 그래요. 벌리면 구라. 벌리면 구라. 아, 그런데 자기는 태어나게 이게. 그, 아, 이분이 빌딩 몇 개 있어, 빌딩. 태국에 가가지고 무슨 당장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거 보셨죠? 예. 뉴스. 예. 예. 뭐, 그게 이번에 되면 그 아주 뭐 엄청난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다. 막 이러면서 뻥튀기를. 아니, 이때까지 1차, 2차 했는데 아무런 위대한 일이 안 일어났는데 3차 한다고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허언증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또 왜 그래요? 왜요? 아니, 국정원은 또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일면에 보니까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날 확률, 뭐 연내에 뭐 당장 만날 것처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만난다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거가 뭐예요? 근거도 없이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막 아니 자, 허언증 하는 사람들 걸 받아서 그냥 희망사항을 막 사실처럼 말하잖아요. 어, 예. 제가 요즘에 북한 언론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네. 반미 선동굴이 태반이에요. 옛날보다 네. 반미 선전이 엄청 늘어났어요. 북한의 언론이. 예, 예. 아, 옛날부터 반미는 했잖아요. 미제국주의 다도 막 했는데 네. 지난 한 7월 8월까지만 해도 네. 그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좀 자제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부쩍 늘어났어요. 어제는 보니까 뭐 무슨 순양이와 어린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미국을 순양이라고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제 남조선이라는 거죠. 아. 예, 이렇게 이제 꼬여가지고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완전히 약탈자, 강도, 파렴치한 뭐 승량이 막 이런 걸로 계속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만날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 아니 만나려고 너 안 만나주니까 내가 이렇게 막 윽박지른다 이래서 아니 미국 사람들은 다 석영이거나 다 김오걸이거나 그거 못 봅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아니,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포기한 거 아닐까요? 미국하고 대화는 이제 안 된다. 아니 대화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문재인 네. 대통령이 태국 가가지고 당장 만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도 우리나라 국정원이 막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좀 신문에 크라막이 났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고 취급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회담은 깨졌다고 보고 왜냐면 핵을 일단 놓을 입장이 아니니까 쟤는 핵을 안 놓는다면 대화 안 하겠다니까 아 얘네하고 대화 안 하겠구나 그리고서 욕이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잡아먹으려고 우리한테 압박해서 돈 갖고 오라오 근데 우리나라에 금강산 열라오 우리가 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대북제재 한칼에 날아가는 거죠 한칼에 날아가는 거죠 세컨드리 보이고 아니 뭐 북한이 핵을 써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 돈 싹 빼가면 우리나라가 아주 알고지대가 지금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 제재에 우리 들어오죠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주는 게 네. 들통이 나면 예.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네. 예. 그 뭐 대북제재 해도 백성들은 더 먹고 살기 좋아지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대북제재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큰일이죠. 네. 근데 문재인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예? 네. 네? 뒤로 몰래는 이제 뭐 준다고 그럴 수는 있지만 대놓고는 못 주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국정원이 네. 어떻게 그만한 그런 지력을 가지고 이때까지 국정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 네. 네. 근데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네. 실제 무서운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네. 김정은이는
주변이 무서운 거예요. 아, 주변. 북한 주민이 무서운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서울대 그 평화연구원인가? 예. 예. 통일평화연구원인가? 예. 거기서 무슨 그 자료를 탈북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오히려 2015년부터 탈북자들은 더, 아니, 북한 사람들은 더 입학도 많이 먹고 예.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 김정은의 정치가 좋아서 좋아진 게 아니고요. 대북 제재를 빡세게 하니까 네. 김정은이가 백성들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장마당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맘먹고 사는 거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배급 안 타먹고 자기들로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해서 먹고 사니까 네. 입학도 먹고 고기도 더 많이 먹고 옛날 때보다 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방송하고 왔는데 네. 북한의 간부들은 오히려 지금 쪽박차고 거리에 난게 돼서 악소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북한 간부들한테 이게 쭉쭉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이게 뭐가 안 들어가니까. 아. 예, 이 그런데 옛날처럼 그 뭐 당에 입당하려고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 입당 안 해. 입당하라고 하면 아, 왜 안 해? 우리 장마당이 좋아 이래. 노동당 싫어. 장마당이 좋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뇌물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뇌물이 안 들어오고 간부들의 힘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출세해봐야 출세해봐야 뭘 별로 없는데 장마당에 나와서 그냥 장사나 잘하는 게 제일 좋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돈 더 잘 버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김정은이가 쪽하면 빼앗는데 요즘에 빼앗는 것도 쉽지를 않대요. 이 경찰들이 가서 빼앗는 것도. 아, 장마당에서? 네, 요즘에. 단속해가지고서? 단속해가지고 누가 빼앗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달라붙어가지고 경찰을 팬대는 거예요. 안전원을. 북한 사람들 이제 막 화가 났어요. 막 똑똑해졌어, 이제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장마당은 뭐 통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이러니까 김정은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는 경찰 편들면 안 되잖아요. 네. 민심이 더 나빠지니까. 네. 그러면 야 저 나쁘게 노는 놈 저 한 놈 그 놈 때리는 게 민심을 얻는 데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계속 그런 놈들을 더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간부를 하겠다는 놈이 없대잖아요. 간부 해봐야 잘못하다가 처형당하니까. 그러니까. 여차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왜 장사하는 게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측근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보위부가 더 굶었대요. 보위부 사람들이 더 많이 굶고 있대요. 그리고 아주 희양찬란해 보여서 아 저게 되게 막 파워풀할 것 같은데 대외경제위원회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오히려 지금 더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떠오르는 게 있네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보위부 또 측근이 굶고 불만이 쌓아지면은 측근에서 김정은 제거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내거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핵을 포기할 수 있어요? 핵 못 포기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경우에 김정은이를 사랑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대북 제재를 해제해줬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탄핵당해요, 진짜. 그렇죠. 예?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김정은이를 살려줄까요? 아, 그렇지 않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뭔 근거를 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만난다고 막 떠드르는 게. 우리 문시 아저씨. 문시 아저씨를 비롯해서 국정원, 예. 예. 서훈 아저씨. 예. 왜 그래요? 예? 정신은 똑바로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든지 지금 총선 전에. 예. 한 건 해야 돼. 한 건 해고.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속여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네들 집토끼들은 이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이런 거면 그쪽 좌파들은 좋아해요. 그쪽 표밭은 우리는 싫어하지만 우리는 왜냐면 본질을 알잖아요. 에. 김정은이 핵 포기 절대로 안 하고 저놈들은 김정은이는 사기꾼이고 어떻게든지 우리 압박에서 돈이나 뺏을 놈이고 그동안에 약속한 거 다 휴지 조각 만들어버리고 계속 핵 개발할 놈들이니까 우리는 안 믿는데 그쪽 사람들이 유권자들은 그쪽 성향은 북한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 북한하고 협력을 한다? 뭐 개성공단을 연다 그러면 쌍수들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도 뭐를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 이긴다니까 저쪽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근데 분위기 자꾸 띄우는 거죠, 이렇게. 근데 관계들에도 내 말은 허언증으로. 어, 내 말은 뭐냐. 쏘가려고 하는가 국민들이. 문재인 지가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렇게 분위기를 뭐라고? 어, 문재인 지가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여기서 아무리 희망사항을 갖고 있다고 한들 그 현실이 그, 되겠냐 말이죠. 근데 그걸 쏘가 넘어간다니까 우리는 안 쏘지만 저쪽 좌파 시민들 쏘가 넘어가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스톡홀름에서 아, 그 사람들은... 협상했잖아요. 네. 실무회담 했는데 완전히 결렬됐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지난 4월에 네. 김정은이가 러시아 갔죠. 네. 러시아에 갔는데 예, 예, 예. 그 블라디보스토크 갔잖아요. 네. 네. 그때 러시아에서 그 호텔을 안 잡아주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에이 설마 지내라 그랬대요. 아, 네, 어쨌든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야 김정은이 호텔을 안 잡아줘요? MK 송님 고맙습니다. 이게 나라냐 님 이게 나라라고 그 이제 그 어 호텔을 안 잡아주고 어. 대학 기숙사에다 이게 잡아주니까 어. 거기 그 실무 협상하러 갔던 사람이 네. 자기가 그걸 갖고 가게 되면 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탈북했잖아요. 그때 두 명. 어. 탈북한 게 왜 탈북했냐면 호텔 문제 때문에 탈북한 거예요. 근데 내 이 네.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실무 협상에 나가라 그러면 이제 나가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 뭘 가져 갖다 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 사람 이름 뭐였지? 그 김계관? 그, 아니 아니. 네. 그때 왜 그 실무팀에 갔다가 스웨덴 아 스페인 그 대사 하다가 그 김 뭐 있다 그래요. 예, 어쨌든 네. 아,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그 네. 그 사람도 그 괜히 거기 갑자기 임발돼 가지고 거기 끌려다니다가 지금 처벌당했잖아요. 어, 실적을 못 내고 뭔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성과가 아니라 결렬됐으니까 결렬되면서 처형당하는 거죠. 처형은 아닌 것 같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얘기가 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괜히 한 발 잘못 잠그게 되면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네. 이제는 북한 간부들이 그런데 나서기를 싫어한다는 어. 거예요. 그럼 그 간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해담이 되겠냐 말이죠. 제 네. 말은.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반국가 범죄가 9천 건이 뭐예요 1년에. 9천 건이 엄청나네. 네.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반국가 범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 발견된 것만 9천 건이면. 발견된 것만 9천 건이면. 이런 중에 한 몇 개 정도는 규모가 좀 세게 진짜 김정은이 암살하려고 했다가 드러나서 처형된 사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네. 화나니까 지금 금강산 가가지고 막 괜히 남쪽에다 화를 내고 네. 또 묘양산 가가지고는 뭐라 그랬어요? 어, 당중앙연의 일꾼들이 어, 내 선발을 안 맞춰준다고서 막 또 불평을 막 부렸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남은 게 화밖에 없어요. 네. 미국에다가도 화내고.